구독과 좋아요,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. 네, 이번에는 파나마 블론디 합사시켰다가 이제 분리시켜서 분리시켜서 10월 25일날 아이즘 잡았는데. 보시는 것처럼 네, 애들이 나왔어요. 이제 스파가 조금 돌리기 있었는데 지금 얘는 준성치 때 메이팅 시켜가지고 지금 사이즈가 조금 RGB 작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스파가 몇 마리 안 나왔어요. 네, 기본 물사육 세팅에서 네 부화시킨 자연 부화시킨 겁니다. 다 뺐는데요. 정말 RGB 좀 작았는데 애들이 좀 크게 나와서 첫 출산이고 사이즈가 조금 어미가 조금 작아서 네 그래서 조금 RGB 작고 작은데 개체가 한 제가 봤으니까 한두 마리 정도는 준 것 같고요. 그리고 한 일곱 마리 살려냈네요. 7마리들 꼬물꼬물. 네, 7마리는 네 자연부화가 잘 됐습니다. 개체가 역시 어미가 작으니까 확실하게 RG도 작고 RG 작은 거 첫출산에 네 이것저것 영향으로 네 개체는 많이 안 나왔네요. 그래도 자연부화 잘 돼서 네 다행이네요. 네, 아 바닥지에 저기 보이시는 거 예 기능성 볼 네 물사육시켰어요. 물사육시키고 소프트하이버 해가지고 유목 네 두 개 받쳐가지고 알 자연부화 시켰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